집착과 관심, 과연 집착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걸까요? 오늘은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. 오늘은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뭐 집착이 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집착에 대해서 구분을 한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. 하나는 집착을 하는 사람, 또 하나는 집착을 안 하는 사람. 자,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? 집착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사람이죠. 대부분은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사람 영역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뭐 오가기도 하겠죠. 네, 자, 그러면 구분을 해서 봅시다. 집착을 하는 사람부터 접근해보자고요. 집착을 하는 사람은 실은 티가 나요. 초반에 약간 뭐 연기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나한테 집착하고 있구나, 나에게 부담을 주는구나,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거나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할 때 좀 마음의 한구석에 무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면, 내가 거짓을 하고 있지 않은데,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, 그러면 이 사람이 날 집착하고 있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집착을 드러내거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요. 어차피 이 사람은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, 피해가고 싶으면 피해갈 수 있으니까. 아니면 그 집착을, 자, 이런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집착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그 사람 영역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.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집착을 하고 언제 집착을 하지 않느냐. 저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상대와도 영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집착하기도 하고 집착하지 않기도 하죠. 보통 사람은 여기 머물러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는데, 이거는 나와 그 사람 둘 다에게 달린 거예요. 자, 여기에서는 세 가지가 부족해서 집착이 생겨요, 그 사람한테. 자, 이 세 가지는 결국 믿음으로 묶여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보면 일단 저 사람과 내 사람 그 사이에 관계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이 집착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이 관계가 언젠가는 깨질 수 있고, 그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, 나만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,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뭐 저 사람에게 뭐 질투 작전을 했든 뭘 했든 어쨌건 이 관계가 좀 흔들릴 수 있다, 나는 당신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로까지는 안 했어도 이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. 물론 그 사람의 오해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,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어필을 해주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만약 어떤 내 행동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행동을 멈추면 그 집착은 서서히 줄어들겠죠. 바로 줄어들지는 않겠지만. 근데 내가 만약 그 멈출 수 없는 행동이다, 그리고 이 집착은 못 견디겠다, 그러면 이제 관계는 끝내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믿음,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.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상대는 나잖아요.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, 이거는 내가 거짓말하다 걸렸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이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. 그럼 내가 과거에 거짓말하다 걸렸어요. 그건 지금 내 잘못이죠.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이제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나를 의심하고 집착을 한다,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생각했을 때 아, 난 너무 나한테 계속 심하게 그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감수를 해야 돼요. 내가 어쨌건 잘못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. 아니면 도저히 감수 못하겠다, 그러면 새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이제 그런 거짓말을 다시는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착을 더 이상 안 하느냐,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. 한번 시작된 집착은 나에 대한 믿음이 깨졌을 때는 그 믿음을 되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확신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면 비슷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저 사람의 집착은 바로바로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. 나에 대한 믿음이 깨졌을 땐 이 관계에 대한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되돌리기가 힘든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. 이거는 집착을 하는 사람 영역에 걸쳐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집착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.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떠날 거야, 저 정도 사람은 나를 만나지 않을 거야, 저 사람은 언제든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,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기 때문에 말로는 뭐 가고 싶은데 가 이래놓고 생각, 행동이나 이런 거는 엄청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.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행동을 막 하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심리인데, 걸쳐있는 사람은 보통은 안 나오다가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집착이 튀어나와요.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,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집착을 해요.
그래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집착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저 사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루해져 버리고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서 괜찮은 사람 못 만나버리는 거죠. 자기가 생각했을 때. 자기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만 관계가 오래가고 더 그런 사람 위주로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만약 다른 사람을 바람피다가 만났건 어쨌건 나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때부터 집착하고 그 사람이 떠나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집착을 할 때 그 믿음이 부족한 세 가지예요. 관계, 그리고 나 자신, 상대, 이 세 가지. 마지막 그 세 번째,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거는 결국 집착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. 이제 거의 그쯤에 걸쳐있거든요. 그게 심하면. 집착을 사람들은 그 사람 스스로에 대해서 좀 믿음이 필요하니까 만약 할 수 있으면 좀 자존감을 올려주는 뭔가가 필요하죠. 뭐 칭찬도 좀 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. 마지막으로 이제 집착을 안 하는 사람들.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? 어떤 상황에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? 저는 그게 참 힘들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변이나 이렇게 상담을 맞는 사람들 해드리다 보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.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. 근데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 저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과거에 집착을 하다가 집착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런 것에서 이제 초연하게 된 경우.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을 하다가 나의 집착 때문에 무언가 잃은 것이 있어서 집착을 안 하는 연기가 잘 다듬어진 경우. 초연해진 경우와 잘 다듬어진 경우가 있는데 초연해진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.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났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초연한 사람들한테 내가 저 사람이 집착을 안 한다고 해서 더 심한 걸 하고 행동을 하고 집착을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안 해 하면 어느 순간 관계는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. 무언가에 초연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참을 만큼 참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거든요. 상대가 그걸 넘었을 때는 거기서는 가차 없을 수도 있어요. 내가 생각하는 선을 넘었을 때 자기가 초연해질 정도로 수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서 괜히 시험한다고 집착하게 만든다고 후회할 짓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연기력이 잘 다듬어진 사람. 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굉장히 집착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한 방에 그것이 원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했던 사소한 거짓말들이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집착을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시험한다거나 만만하게 보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냥 그 집착을 안 하는 과정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시되 상대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집착에 대한 걸 좀 알아봤고 우리는 대부분 집착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. 저도 좀 그렇고 저는 좀 집착을 하는 쪽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어느 정도 초연해지고 연기력이 다듬어져 갈 겁니다. 그게 이제 상대와 맞춰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. 더 좋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기도 하죠. 상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안 하는 상대에게는 그만큼의 배려를 해주고 집착을 하는 상대에게는 선택을 해서 내가 저 사람 관계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계속 가져간다면 집착을 하는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많이 고마워하는 날이 올 겁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린 강의는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. 여러분들의 이런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